어제 특징적으로 매매됐던 종목들 살펴드리는 시간이죠. 먼저 기관 외국인 투자가들 어떻게 움직이는지부터 볼 텐데요. 어제 외국인 투자가들의 절대 매매 규모는 6천억이 넘는 순매도였습니다만은 한쪽 종목으로 몰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아침에 현대차가 좀, 안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어제 현대차로 667억의 순매도가 나왔어요. 아무래도 유럽 쪽이 지금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수출이 잘안 되는 게 아니냐. 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 끝에 가면 미국이 중국 다음으로 인구가 있기 때문에 확진자라든지 사망자 수가 많이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프랑스는 지금 군대 투입한다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카카오, 삼성전자 우선주, SK하이닉스, NC소프트 이런 종목들 매도상의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매수한 것은 일단 ETF를 제외하고 삼성전자 모처럼 매수했어요. 이제 많이 떨어졌다. 이런 그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이죠. 이런 건 이제 그 중요한 변화의 단초를 주는지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한지주와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 이런 종목들 순매수가 들어와 있는 모습이고요. 기관 투자가들의 매매는 역시 삼성전자 많이 팔았어요. 어제 삼성전자 기관 투자가들이 1640억의 순매도가 나와 있는 모습이고요. 그 밖에는 이제 삼성 SDI하고 LG 화학, 2차전지 쪽도 아무래도 유럽 쪽이 어려워지니까 매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매수는 네이버하고 삼성전자 우선주 정도가 좀 매수가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매도가 나오는 것은 HLB 한 종목이 눈에 보이는군요. 하지만 매수는 시젠 매수를 외국인들이 했는데 90억 정도 됩니다. 기관 투자가들은 MPD를 137억 매수한 반면에 매수는 크게 눈에 띄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외국인 기관의 매매 살펴드렸고요. 그러면 기관, 외국인 그리고 키움증권의 수익률 상위 고객분들의 주요 순매수 종목 순위를 좀 보도록 하죠. 순매수 금액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그래도 그 제일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입니다. 147억의 순매수가 있었고요. CJ는 53억. 서진시스템 44억, 셀트리온 35억, KMW가 28억 이렇게 순매수가 있었는데요. 자, 차트 한번 좀 보면서 왜 매수가 있었는지 좀 보도록 할 텐데, KMW는 이제 통신 장비 5G 관련된 종목인데 일단은 좀 밀려 내려가면서 매수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크게 의미를 두긴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셀트리온도 어제 낙폭이 크다 보니까 저가 매수를 들어온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서진 시스템도 기술적인 포인트를 잡아서 움직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CJ는 여전히 모멘텀이 좀 있죠. 해외 수출과 관련되는 모멘텀이 있고 이제 11선을 밟고 올라오는 거니까 아직까지는 우상향의 추세는 살아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바이오로직 120일 이동평균선 접근하다 보니까 반등 포인트를 노리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포인트들이 있었다는 거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거래가 어제 집중됐던 종목들 좀 보도록 하면 삼성전자가 제일 위에 있었는데 어제는 이제 코덱스 200 선물에 그 자리를 내줬고요. 삼성전자 2등, 그렇죠? 그다음에 SK하이닉스, 삼성 SDI, LG 화학, 현대차 이런 종목들이 매매 중심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코스닥에서는 여전히 바이러스 진단 키트와 관련해서 시젠, EDGC, 그다음에 YBMDC도 들어가 있고요. 녹십자 셀, HLB, 셀트리온 헬스케어, 미코, 마크로젠, 랩지노믹스. 대체로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쪽으로 시선들이 집중되어 있다. 지금 모멘텀이 생길 수 있는 곳은 바이오 헬스밖에 없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코로나 국면에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일로 보여지네요. 예. 자, 여기까지 해서 어제 특징주 살펴드렸습니다.